안녕하세요. 김종두 쌤입니다. 자, 쌤이 이제 입시 변화가 조금 있을 때마다 학교별로, 어, 정리를 좀 하기로 했지. 그래서, 어, 이번 네 번째 입시 뉴스인데요. 동국대, 자연계열이야. 그러니까, 인문계열은 조금 해당이 안 되니까, 어, 물론 이제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적인 얘기들도 있지, 그치. 근데 이거는 자연계열 얘기니까, 인문계열 친구들은 좀 참아주시고요. 일단은 입시 변화가 조금 있어. 논술에서 그래서 전체적인 개요 좀 잡고,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해서 좀 우리 좀 살펴봅시다. 일단은 그 반영 비율은요. 논술 60, 교과 20, 그 다음에 비교과. 그다음에 출결하고 봉사활동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20인데 기본 점수가 좀 높아. 얘네들이. 그래서 어쨌든 논술이 60이라고 해서 정말 60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어, 실제로는 한80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수능체제 있습니다. 수능체제 있기 때문에 어, 국어, 그 다음에 수리, 가형이야. 가형. 나형은 안 돼. 나형은 안 돼. 대신 이제 되는가가 있긴 한데, 그 자연계에서도, 어, 선생 그가 이름은 못 외우겠더라고. 어, 경찰행정학부였나? 어, 어쨌든, 어, 경찰행정학부가 있어. 그래서 그, 그런 경우에는 나도 허용이 되기도 하다, 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국어, 수학, 가형, 그 다음에 영어, 과학 중에 두개 영역 합이 4 이내야.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야, 사실은. 그리고 이 중에 수학, 가, 나, 과학 하나,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꽤 높은 거야. 그치? 수능 최저. 그 다음에 한국사는 4인해야 되고요. 음, 한국인이면 4인에 맞겠지. 그치? 자, 시험이 빨라. 좀 빠릅니다. 수능 보고 나서 뭐 거의 뭐 이틀, 3일 후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음, 3일 후가? 어쨌든. 그래서 생각보다 대비를 조금, 적어도 선생님 봤을 때는 조금 빠른 학 친구들은 여름. 여름에 파이널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조금 늦는 친구들은 저는 뭐 동국대만 시험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 대학 같이 하면 고 나서 조금 뭐 늦게 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10월, 오케이. 그래서 물론 이제 파이널을 무조건 일찍 한다고 좋은 건 아니야. 학교 문제 난이도가 높으면요 실력을 키우고 파이널 하는 게 좋고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다면 조금 빨리 해도 상관은 없는 얘기야. 왜 조금 난이도가 높지 않은 학교에 대한 파이널이 다른 학교에 대한 그렇지 일종의 훈련도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학교마다 약간 디테일한 차이는 있지만. 요새 이제 수리논술의 큰 틀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 오케이. 서로 서로 참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화 쪽에 좀초점를 맞춰볼 텐데 대신 이왕이면 특징도 같이 얘기하자고. 일단은 시간이 줄었어. 예전에는 작년까지는 100분이었어. 100분이었는데 어, 90분으로 줄었습니다. 세말기는인문계는안 줄었어. 인문계안 어, 듣겠지, 그렇지? 어, 자연계는 어쨌든간에 시간이 10분 줄었다. 그래서 자기가 대비할 때도 요거 좀 시간을 감안하면서 봐야 돼. 그 다음에 출제 범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어, 출제 범위가요. 수학 대문항 두 개에 과학 대문항 하나가 나왔어. 그리고 이 과학 논술도 조금 다른 학교하고 달랐단 말이야. 왜냐면 감옥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뭐 생명과학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물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물리학에 뭐 섞여 있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과학적인 지식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근래 시사 과학과 관련된 거를 물어보기도 했었다고. 근데 어쨌든 어,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어요. 이제 몰라도 돼. 이제 과학이 사라졌어. 사라지고요. 수학 대문항 세 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리 논술만 본다. 이게 가장 큰 변화야. 그래서 생 봤을 때는 큰 변화는 두 개다. 일단 시간이 10분 줄었고요. 10분이 뭐 크진 않겠지만 뭐 사실은 100분하고 10분이면 답안지 하나를 작성하냐 못 하냐 차이. 풀이 말고 그니까 러 은근히 큰 차이야. 그치? 그 다음에 과학 논술을 대비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제 자기가 지원 대학이 여러 학교인 경우에는 과학 논술을 뭐 다른 학교 때문에 대비할 수도 있지. 그치? 그렇지만 과학 논술을 보는 학교가 워낙 많이 줄었기 때문에요. 만약에 나는 동국대 때문에 과학 논술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어. 다른 학교를 안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하는 다른 학교는. 그런 경우에는 어때? 그렇지 이제 부담이 없어지는 거지.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수리논술 잘해야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문항 구성 및 분량. 이게 또 다른 학교하고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야. 이거는 변화된 게 아니라, 원래 이랬어. 원래 이랬는데요. 자, 문항 두 개는요, 열다섯 줄 범위 정도고요. 지금 무슨 얘기야? 다른 학교하고 틀리게, 줄로 범위, 답안에 분량 제한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분량 제한이 있다는 얘기야. 물론, 다른 학교도요, 분량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가끔, 인문계열 논술은 뭐 불량 제한이 있는데요. 자연계는 불량 제한이 없더라고요. 하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인문계는 그 불량 제한이 조금 엄격해. 글자 수로 제한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350자에서 400자 사이. 그러면 그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자연계는 보통 불량 제한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식이야. 수리술 대문항 뭐 하나만 나오는 학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경희대지. 경희대 같은 경우는 수리술 답안지 한 장, 앞뒤 한 장. 그럼 저는 어, 더 쓰고 싶어요. 한장더 주세요. 안 줘.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대문항이 불량 제한이 있는 학교도 있고요. 대문항 기준에서야. 그 다음에 어느 학교는 소문항별로 불량, 불량 제한이 있는 학교도 있어. 그래서 칸이 정해져 있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뭐 중앙대, 이하의 대 이런 학교가 이 대표적인 학교지. 그치?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번, 2번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저 1번 쓰다가 공간 모자라면 2번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채점 안 해줘. 채점 안 해줘. 오케이. 그럼 그냥 그건 없는 걸로 취급하고 채점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제한이 있다고. 그런데 동국대는또 특이해. 그 제한이요. 줄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문제 보면 실제로 어, 볼 사람들은 봐. 어. 자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문항 1이 과학론술이었어. 과학론술이기 때문에 문제는 참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12줄에서 15줄 사이였어. 그다음에 글자 수 제한도 있었습니다. 과학 논술 때는 360에서 450자 사이. 보통 이제 줄하고 글자 수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자, 근데 수리 논술은 수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줄만 제한하는 거야. 그래서 딱 이렇게 떨어진다. 15줄 범위가 딱 15줄, 이게 아니라 문항에 따라서. 문항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학교가 작성한 답안이 한 12줄 나왔다면, 뭐 10줄에서 13줄 또는 10줄에서 14줄 이렇게 범위 제한을 두겠다는 얘기야. 지금 그거 넘어가면 또는 모자르면 감점인가요? 오, 감점이야. 3점이야 대신 이제 이름은 있겠지. 지금 저는요 많이 쓰고 싶어요. 그래서 한 줄에 글자를요 촘촘하게 많이 쓰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아. 하지만 너무 촘촘히 <laughs> 그 점수는요 양에 비례하진 않아. 많이 쓴다고 좋은 답안은 아니야. 너무 적게 써도 안 되지만요 뭔가 채점을 위한 요소가 다 있으면서 적당한 수준의 길이의 답안이 좋은 답안이라는 뜻이야. 어쨌든 어쨌든. 불량 제한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불량 제한이 줄로 되어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작년 두 번째 대문항 같은 경우에는 수련원수였어. 수리논수인데 문항은 하나였고요, 하나였고 열 줄에서 열세 줄이었어. 오케이. 자 그다음에 한 문항은요. 그러니까 배점이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이제 이건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 작년 기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항 두 개가 30점, 30점이랬다고. 그다음에 이제 문항 한 개가 보니까 어때? 많잖아. 뭔가 줄이 많잖아. 그치? 이게 40점.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40점이 어떻게 됐냐면요. 그수리논술이었는데 소문항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각 소문항마다 8줄에서 11줄. 8줄에서 11줄. 어? 27줄이 안 되네요. 아그 상황에 맞게 학교가 정하는 거지. 근데 이 정도 범위를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 정도. 그래서 이 정도 범위를 넘어가진 않더라고. 그래서 범위를 조진다.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 야 왜? 내용이 아니라. 불량 때문에 점수가 깎이면 그렇잖아, 그렇지. 그래서 고기에 대한 것도 좀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필, 지우개, 수정테이프 사용 불가입니다. 이게 사용 불가인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 동국대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볼펜 같은 건 쓰는 경우에도 수정테이프를 허용하는 학교도 있거든. 근데 여기는 허용 안 해. 그러니까 동국대를 자기가 주력해서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그렇지. 볼펜으로 연습해야 돼. 어, 생각하면 수정할 일이 있으면 어떡하죠? 원고지 수정법에 따릅니다. 라고 말하면 또 물어봐. 원고지 주주냐고. 원고지 아니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냥 줄만 쳐져 있는 거죠. 원고지 수정법은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이걸 지우고 싶어. 그럼 이렇게 두 줄을 지우는 거야. 근데 가끔 보면 막 이렇게 꺼하게 지우는 애들이 있거든. 그거 감점 요인이다. 감점 요인이야. 오케이. 다른 학교보다 동국대는요. 서술에 대한 그런 그 표현 능력이란 서술에 대한 점수가 좀 높아. 높다고 봐야 돼. 다른 학교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의 특징과 변화가 있었다. 야. 그러면 대비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이제 대비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약간 여기서 말하지 않았던 특징까지 얘기하고 우리 정리를 하자. 어쨌든 입시 변화가 있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면 대비를 할 때는요. 그럼 기존 기출은 의미가 없나요? 아니야, 의미 있어. 대신 이제 자기가, 어, 여기 대비라고 쓸까? 자, 자기가 기출을 볼 때는 그치, 수리만 본다야. 수리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과학문수를 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저는 시간까지 한번 재보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면은 러그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 거기 배점에다가 90.09를 곱하는 거야. 만약에 30점이다. 답안 작성까지 내가 해본다. 그면은 러 27분 안팎에 자기가 그걸 풀수 있는지. 그다음에 답안 작성까지 할수 있는지. 아 물론 27분 딱 되면 손을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늠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야. 훈련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리만 참고하고요 이때 이제 이왕 하는 공부니까 시간도 체크해 가면서 또는 안배해 가면서 보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자꾸 줄을 맞추는 연습을 좀 해줘야 돼 불량 연습 해야 돼 그래서 불량 연습하십시오 불량 자꾸 맞추는 연습 오케이 다른 학교보다 이 불량을 맞추는 연습이 좀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왜아 불량 가지고도 점수가 반영이 되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그래서 쌤이 연습을 조금 다른 학교보다는 좀 빨리 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빠른 어, 빠른 대비를 해도 좋다 다른 학교보다 빠른 대비를 자그 이유는요. 일단 수년수의 난이도가 생각보다 많이 높진 않습니다. 물론 이건 있어 40점짜리는 조금 어렵게 나오긴 해. 하지만 20점 아 30점이지 30점짜리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르게 자기가 대비를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 오케이. 그래서 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난이도가 낮다고 무조건 빨리 대비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연습할 게 많다는 얘기지. 연습할 게 많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좀 빠른 대비로 시작해도 좋다. 그러면서 이때 어 불량 연습을 좀 충분히 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제상에 좀 특징이 있어. 보통 다른 학교는 이런 식의 문제가 많아. 어떤 식의 문제냐면 그냥 얘네들 풀어서 결과를 내는 거지. 또는 증명하는 거지. 이런 식의 문제가 많아, 다른 학교는. 동국대도 안 내는 건 아니야. 근데 동국대는, 동국대는요, 뭔가 의미적으로, 의미적으로 해석을 추가하거나. 그러니까 그냥 수리논술 문제만 풀고 끝내는 게 아니지. 뭔가 의미적인 해석을 좀, 이건 문제 봐야 돼, 사실은. <laughs> 한번 봐봐. 그게 뭐 어렵다는 아닌데, 다른 학교하고 다르기 때문에 조금 특별하게 자기가 좀 신경 써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의미적으로 해석을 추가하거나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학교는 그냥 결과만 내는데 그~ 뭐~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뭐~ 변화를 좀더더 더 많이 논하거나 변화를 변화에 대해서 논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조금 많아 다른 학교는 잘안 묻는데 오케이 그래서 요거 연습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거 연습도 포함해서 셈이 조금 시작은 빨리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요, 답안 작성할 때, 아, 선생님, 도 표현이, 그건 중요한 학교니까. 그치. 다른 학교보다, 뭐 다른 학교도 표현 잘하는 게 좋아. 그렇지만, 어쨌든 편여, 표현에 대한 반영이 좀 높다고 봐야 돼. 그럼 표현 연습을 어떻게 하나요? 머리도 찾지 마. 학교가요, 예시 답안이 되게 잘돼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시 답안을, 예시 답안을 그냥 답안으로만 확인하면 안 돼. 아, 이 정도 내용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구나. 이 정도 분량으로 하고 있구나.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아, 이 부분은 왜냐면 줄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래프 그려도 돼요, 뭐 수식 써도 돼요 물어보더라고. 아, 당연히 되지, 되지. 그런데 그러면은 학교는 어떻게 그런 그래프나 수식을 쓰고 있는지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무에서 유를 만들려고 하지 마. 그런 건 없어. 오케이, 그건 나중에 뭐 대학원 가서 하시고요. 자, 고등학교 때까지는 또는 대학교 때까지는 뭐야? 그렇지, 흉내야, 모방부터야. 그래서 얘를 하나의 내용어로 풀이로만 보지 마시고요. 샘플 답안으로 놓고 일종의 흉내 내지는 모방을 하면서 자기의 답안 작성 능력을 키워가면 이거는 동국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을 준비할 때도 분명히 좋아 오케이 자 그래서 선님이 동국대 자연계 논술의 개요와 변화 특징 그다음에 또 대비를 할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좀 체크상 위주로 좀 체크해 봤고요 어쨌든 간에 동국대까지 준비하는 친구들은 입시에 대한 논술에 대한 자연계와 논술에 대한 변화가 좀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정확하게 알고 대비해라. 또 혼자 광수 막 기출이 많이 나오니까 막 하다가 어 시험 보러 가서 왜안 나왔지? 이러면 아깝잖아.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입시뉴스는요 자기가 해당되는 대학이 딱 제목에 써있으면 무조건 체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동국대 자연계 논술의 입시 변화에 대해서요 짧게 논했습니다. 잘 염들이 소화해서 자어 해당되는 친구들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조금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 막도록 하자고. 그래서 동국대 자연계 논술 변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